자,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, 이 치석이, 네. 이 뒤쪽, 홈이 있죠? 예, 예. 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. 안 움직이게끔. 예. 꽉 조여주게 되면 부러져 버리니까, 좀 닦아. 예. 자, 얘를 흘러버리게 되면, 얘가 떨어지죠? 예.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저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끌어버리면 차가 툭 떨어져요. 네. 지금은 얘가 걸리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. 네, 네, 네. 얘는 아무 때나 끌리는 게 아니고, 네. 장착이 돼서 이 바퀴를 뒤쪽 방향으로 해서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대. 이때만 끌리는 거예요. 뭐 조여주시고. 자, 얘를 갖다 분리하려고 그러면 바퀴가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, 얘가 바퀴를 갖다 내려와야 돼. 거구나.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끌리게 되면 얘가 떨어지죠. 네네. 자, 이 바퀴를 갖다 통, 여기 커버에 발동. 손가락 하나 들어가죠. 네. 이 상태에서 조여주고, 네. 그 다음 내려서 분리하는 거예요. 높이에요. 네. 분리하는 높이. 네네. 자, 분리할 때는 클러서 뒤쪽 방향으로 해서 끝까지 올라와야 돼. 네. 요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. 네. 잘못해서 얘를 갖다가 요 사이드 케이블을 갖다가 꽉 당기면서 올라가면 차가 안 움직여. 뒤쪽 방향 똑바로 해서 끝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조여주시는 거예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케이블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가 길어요. 네. 얘네들을 분리할 때 얘는 분리 안 하고선 그냥 차 빼다가 딸려가요. 네. 그러다가 끊어져. 네. 그럼 잘라서 또 매고 잘라서 또 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길게 나왔어요. 네. 땅에 끄시니까 얘는 이쪽으로다가 한 바퀴 돌려요. 자, 돌려서 이거는 넘을게요. 자,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꽂아주는데 얘가 직각이 돼야 돼. 밑에 방향 뚜껑이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 홈이 여기 있어요. 네네. 6시 방향. 얘가 6시 방향에 들어가고 얘가 결국은 들어가서 얘를 돌려주면 뚜껑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네네네. 6시 방향에서 센터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. 얘가 혹시라도 돌아갈 때가 있어요. 얘하고 얘가 직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아가 버리면 뺄 때 그냥 막 흔들어서 빼면 얘가 돌아가요. 센터가 안 맞아. 그럼 장착이 그 다음에 안 돼. 그럼 아까 전에 그 보호캡이라는 거 있었죠. 비닐 네네네. 공장에. 얘를 갖다가 맞춰서 직각을 만들어놓고 6시 방향에 살짝 들어가면 이 홈 따라서 조여지는 거예요. 네. 그럼 뚜껑을 잡아줘. 네. 뺄 때는 끝까지 똑각하고 빠져야 돼. 네. 이렇게. 만족만족 대만족. 대만족. 장착이 됐고, 그 다음에 얘는 혹시라도 내가 장착 미스르다가 차가 탈선이 됐어요. 네. 차에다 매달려놓고 걸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 분리되면 당겨지겠죠. 네. 그러면 사이드가 펑 하고 올라가면서 이 차를 세워준 안전 케이블. 네네네. 얘도 이렇게 하게 되면 땅에 끌릴까봐 여기다 살짝 걸쳐놓고 여기다 치워주면 돼요. 네. 그러면 끝. 생각보다 이게 낫네요. 바퀴 나온 부분이. 자, 키를 방지턱 좀 높은 거 걸릴 거야. 키 제가 한 개 갖고 있어요. 갖고 있죠? 네. 자, 앞에. 키를 좀 하고 담아주시고, 담아주시고. 아이들이 많으니까,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네. 갈 때 견인 하고 나면 한 바퀴만 돌아주시는데, 네. 애들이 문 열어놓게 되면 열려버려요. 파손돼요. 네. 엄청 비싸요. 손가락으로 한 바퀴만. 아, 문 열려. 네네네네. 식구형 한 번씩 눌러보고 열린 거 있나? 예예.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후방 카메라. 휴게소에서 들렸다 가시고 식사하러 가실 때게 지금 식단핀 자체가 꽂아져 있어요. 네. 시동을 안 걸어놓고 꺼낸 상태면 카테리를 고장 방전시킬 수도 있어요. 전기를 끌어가죠. 네. 식단핀을 꼭 휴게소에서는 빼놓으세요. 시동 껐을 때는 항상 빼놓으라는 말씀이신 거죠? 장시간 동안 좀 세워놨어요. 네네네. 이렇게 연결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 타고 제주도로 간다고 배 타고 들어갔다 그 몇 시간 동안 방전돼가지고 방전돼서 차 안 움직이고 차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. 자, 이 카메라는
꾸미는 법이 있어요. 네. 비행을 할 때 얘네들은 다 미등을 갖다 점등시켜야 돼요. 네. 낮에도 그게 안전하니까. 시동 좀 걸어볼게요. 뒤로 나와봐. 트라트에다 꽂아놓고 시동 걸었을 때 되면 노시그널 해갖고 화면이 안 나와요. 네. 그건 뭐냐면 지금 라이트가 꺼져 있어. 네. 미등이 꺼져 있어. 네. 오토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낮에도 꺼져 있어요. 네네네. 터널 들어갈 때 불 들어오고 밤에 들어오잖아요. 네. 낮에 얘를 보려고 할 때는 미등을 갖다 켜놔야 했지만 차가 점등이 돼요. 네. 불이 들어와. 차 불 들어와요? 네. 네.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. 네네네. 얘네들은 휴전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. 네? 휴전할 때 쓰는 게 아니고, 네. 차선 변경용. 아. 얘네들 차선이 보이면서, 네. 차선이 보이면서 저 차가 나를 갖다 백미러로 보는 게 한계 있다 보니까, 네. 나를 초월하고 가는지, 내가 차선 변경할 때 도움받는 거예요. 네네네. 필요하겠네요, 이건. 그리고 이 내비로다가 운행했을 때 장착을 하게 되면요. 네. 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티맵이라든지 네. 아니면 카카오 맵에 보게 되면 설정에 들어가서 내 차 정보가 있어요. 네. 그 정보를 들어가서 특수화물차로 바꿔주세요. 네. 그러면 좁은 도로, 좁은 도로, 아... 논두렁 같은 데는 안 들어가고 네. 큰 데로만 다니니까. 네. 이렇게 하시면 되고. 아까 티차가 드렸죠? 네네. 문 다 잠그시고. 네. 지금 TV를 좀 달아야 되거든요. 그렇게 있어야 되겠구나.